자, 우리 한소희 배우는 사실 몸을 사리지 않는 연기 톤을 항상 보여주고 계시는데, 그래서 사실 부상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거든요. 예, 정말, 예. 사실 부상은 액션을 함에 있어서 뭐 저만 다치는 게 아니고요. 스턴트 팀도 다치고, 그리고 액션을 참여하는 모든 배우들이 다 다치는 문제라서, 사실은 안 다치면 정말 다행이지만 작게 다치면 정말 좋을 정도로, 사실 어떻게 안 다치고 액션을 할 수는 사실 없는 환경이거든요. 아무리 준비를 잘 해놔도. 네, 아무리 준비를 해도 사실 이제 촬영을 시작하면 이제 모두가 진심으로 촬영에 입문하기 때문에,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조금 간과했던 사실은 조금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을 구분해서 조금 했으면은 부상을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, 그리고 이거를 컨트롤함에 있어서 제가 몸을 불사지른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 뭔가 촬영에 지장을 주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서, 액션을 너무 좋아하고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능동적으로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조금 아쉬움은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이제는 괜찮으신 거죠? 그럼요. 네. 네.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뭔가 진짜 노하우까지 생기신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액션도 액션이지만 어쨌든 액션 연기라는 게 어쨌든 액션에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, 욕심을 내다 보니까 다친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이나 염려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네. 그 열정이, 예, 또 촬영하다 보니까 열정이 넘쳤던 그 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또.